육신의 합이 아니고 궁의 합이다 이 말이야. 궁합은 궁합. 처자 인연법. 궁합 봐달라고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궁합은 거의 안 맞는 거야. 근데 와서 안 맞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궁합이 잘 맞는 걸로 안다니까. 궁합은 대부분 잘안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야, 원칙은.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별수가 있고, 이별. 결혼하고 헤어지잖아. 연애하다 헤어지고, 아들 낳는데 아들 군대 가고, 시집 장가 가고, 근데 사별. 사별. 일단 우리 부모님하고는 헤어지는 거죠. 부모님하고는 사별해야 되잖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고아가 아니고 독거노인이야. 고아라 그러면 안 돼. 독거 영감 할머니야. 세 번째는 결혼운. 결혼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봐. 결혼 언제 하냐고. 네 번째는 자녀운. 이렇게 주로 보시고. 이 계통에서는 합은요, 합과 충이 있는데, 합은 유정과 사랑이고, 사주에는 합이 많은 사주는 잘못 삽니다. 유정과 사랑이면 돈잘벌수 있겠어요? 경쟁자 이길 수 있겠어? 같이 가고 싶지? 같이는 안 되는 거지. 이상일 뿐이지, 유토피아. 유정, 합이 많이 든 사람은 출세 못 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해도 돼. 합다사주가 궁합이나 사랑이나 이런 건 좋은 거지. 응? 충이 많고 극이 많아야 잘 사는 거야. 에이씨, 양, 저 새끼 정말 나도 출세 이게 잘 사는 거지. 합이면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응? 합이 내가 저번 시간에 화합의 논리, 화합의 논리. 이건 경쟁 투쟁의 논리. 이걸 기본 알고 있어야 돼. 충분히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이혼하는 게 나쁘다 그래야지. 이혼하고 나서 남자는 한강 가서 어떡한다? 한강 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여자는 화장실 가서 그냥 좋아서 막 웃잖아. 근데 이혼을 나쁘다 그런다. 이혼을 나쁘다 그래 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혼이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쁜 거야? 나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지. 나쁘다 좋다 OX 문제가 사지선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합은 영원한 화합의 논리고요. 충은 뭐 영원한 경쟁의 논리라고. 아, 연애하는데 경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고지 경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미치고 팔딱 뛰는 거 아니야. 형은 뭐라지? 형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조정의 논리. 아구가 잘안 맞는 것을 맞춰 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쉽나? 요 대표 명사를 가지고 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글자를 내가 응용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딸랑 외우려면 더 힘들어요. 더못 외웁니다. 더못 외워. 이거 막 여기 막 이렇게 새끼를 계속 치면 이건 그냥 저절로 외워져 버리는데 그게 안 하고 요것만 외워. 시험이 이게 나올 게 아니니까. 합은 무슨 논리입니까? 시험 볼 이유가 없잖아. 그 합은 유종과 사랑이다. 알겠죠? 사랑. 지나치게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통하는 거지. 모든 게 사주는요, 합충의 원리가 아니고요. 과다, 한난조숙과 과다, 그 다음에 불급이 원리라니까. 한난조숙과 과다 불급이 원리. 강하냐 약하냐 맨날 물어보잖아. 응? 과다. 그 원리라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합충이나 형이나 이런 툴 가지고 빨리빨리 해쳐보려고 하는데 처음엔 되는데 좀 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하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어. 지금은 역학 공부 안 하면 간첩이야.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 때는 청바지 안 입은 간첩이라 그랬어. 청바지 모르면은. 그래, 합은 생산한다 그러죠, 생산. 저번 시간에도 적었어. 빽빽이보다요. 내가 이제 빽빽이나 귀로 듣는 거는 시험 보는 용이고요. 입으로 하는 게 동양학 공부라니까 자꾸 말해도 안 해. 마스크 나갔던 벗겠어. 공부를 위해서. 옆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게 논리고 경제의 논리니까. 합의 논리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너 50평 갔어? 기다려봐. 나도 1년 있다 60평 가지. 이런 게 경쟁의 논리잖아요. 극과 충. 응? 그러니까
인성과 비극과 식상은 내부적인 문제, 생의 논리고, 재관이 외부적인, 사회란 말이죠, 외부. 어? 외부. 재관은 외부에서 오는 병이요. 인성과 식상, 비극은 내부의 병이고, 그 내부, 외부를 이렇게 자꾸 써야 돼. 내가 계속 설명을 해준다. 이거는 화합이니까 계속 달래니까 뭐 하는 거요? 운동해서 달래고, 운동도 세게 하면 극과 충이겠죠. 달래하고, 마사지하고, 연하게 먹고, 이게 화합이잖아. 이걸 자꾸 생각해야지. 이거, 알았어. 이거 되는 게 아니잖아. 알겠죠? 머리를 계속 이렇게, 빗질을 계속하면 머리결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게 화합이잖아. 레이저를 쏘고, 막, 뭐, 약발은 그기지 뭐, 조정이나. 그래서, 이건 유정 사랑이면 충은 뭐요? 이별이지, 이별. 그죠? 분리, 변동. 이별, 이별. 떨어지는 거잖아, 충은. 충은 뭐다? 정반대다, 아니다? 충은 정반대가 만난 게 충이잖아요. 자가, 자하고 오가 정반대다, 아니다? 진하고 수, 충은 정반대가 만나는 거예요. 정반대 바로 전에 만나는 게 인이, 신이 충이죠. 인, 신 다음에 유, 곧 한 칸 더 가서 만나는 건 원진이요, 원진. 묘는요, 묘는 유가 충이잖아요. 한 칸 앞에 미리 만나는 게 원진이야. 이걸 항상 알으셔야 돼, 순서를. 그냥 원진이 뭐다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음은 원진을 먼저 만나고, 충을 고담 한 칸 나중에 만나는구나. 양은 쉘이 부닥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원진은 고담에 만나는구나, 이런 거야. 그 여자는 막 미워하다가 헤어져 버리는 거고, 남자는 안 살아, 안 살아, 그러고 좀 바뀌는 겨. 그게 음양의 차이라고. 왜 이걸 한다? 궁합의 원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진이, 이렇게 원진이. 궁합에는 원진이 굉장히 중요한 겨. 인연법에는. 어? 원진. 이거는 분리, 변동, 이별, 사별 이런 거잖아. 아니면 경쟁한다, 경쟁. 김태희를 놓고 200명이 경쟁을 한다. 김태희 아시죠? 장동건을 놓고 신성일이 때문에 수백 여자가 경쟁해서 엄영란이가 피본 거잖아. 한이 맺힌 거잖아. 신성일 엄영란 아시죠? 응? 신성일이 만인의 연인이잖아. 아닌가? 조정은 말이죠. 왜곡된 에너지가 왜곡된 거야. 왜곡. 어? 이건 에너지를 합친 거고요. 이건 에너지를 정반대 에너지를 갖고 온 거야. 반대 에너지. 열이 막 나는데 무슨 에너지 갖고 왔다? 열이 막 나면 뭐예요? 얼음 찜질하면 이게 충이죠? 열과 얼음은 반대잖아. 수화니까. 어렵나? 쉽지. 그럼 내가 가르칠 만났는데 자꾸 이상한 표정을 지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추임새를 좀 잘해주세요. 추임새. 원지는요. 원지는 이 조정은요. 충과 합의 원리야. 원리. 충과 합이 믹싱된 게. 아니 저 광산에서 구조된 사람이 뭐 먹고 살았어요? 커피 믹스? 커피 믹스. 믹스 커피가 맞아? 커피 믹스가 맞아? 믹스 커피. 이건 충과 합의 절충선이에요. 원진은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니고 아주 이게 복잡한 거야. 헤어질라 그러면서도 안 헤어지고, 안 헤어진다 그러고 헤어진다 그러고 원진이야, 원진. 밀당. 밀고 땡기는 게 원진이야, 밀당. 이런 거지. 이건 주로 일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지의 역할이 압도적이야. 일지의 역할이. 일지의 역할이. 자녀는 뭐의 역할이 압도적일까? 시지. 자녀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간이, 오늘이 개해일이야, 개해일. 개해일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해하고 정반대가 뭘까? 사, 사. 그럼 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충이 붙었잖아. 배우자 궁하고 누구하고 붙었다? 부모 형제 궁하고 붙었지? 아내냐 부모냐로 갈등을 걷는 거잖아. 하나 버려? 하나 버려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쥐고 있잖아. 안 놔줍니다. 한국은 안 놔줘. 죽어도 부모가 꽉 쥐고 있어. 결혼한다면 그냥 독립시켜주고 끝. 1년에 한 번 전화를 하든. 그냥 우리 아들은 매일 전화를 하고 선물 사고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그거 바로 미련한 짓이야. 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뭐야? 자식이냐 마누라냐잖아. 이건 극과 극의 얘기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을 갖는다, 그죠? 그렇죠. 갈등의 연속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항상 자기를 디펜스하게 돼 있어. 자기 디펜스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어딨어? 예수님 못 박혀 죽었다, 그지? 디펜스 안 했다. 항상 사람은 디펜스하게 돼 있는 거야. 나는 안 하는데 쟤만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디펜스는 변명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 사람이 있을 뿐이지.